때려주는 거를 네네. 연습장에서는 되는데 네. 나가면 네. 땡기네. 그래갖고 14번 중에 한 두 번 오자국 나오고 그두 번은 그래갖고 엊그저께 이걸 바꿨어요. 드라이브를. 아 드라이브 바꾸셨어요? 네. 일요일날 이 테일러메이드 그거 쓰다가 네. 이걸로 슬라이스 조금 잡는 거 그 요즘에 이제 드라이버들이 클럽을 닫혀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도 이렇게 닫혀서 있다 보니까 슬라이스는 조금 예방된 느낌이 드실까요? 이게 신기하게 대충 쳐도 네네. 150 나가면 400 완전 좋아. 보통 치시면 지금 네. 거리는 어느 정도? 제 목표는 200. 네. 200만 원 저는 땡큐거든요. 네네. 그거 만족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드라이브는 목표. 쭉 치시는 거 보면 한 170에서 한 180 정도 되나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한 3개 정도나 더 쳐보시겠어요? 네. 지금 이제 이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이 거리예요. 아, 예. 쭉 치셨을 때 예. 제대로 맞으면은 한 180m 가까이 가고 예. 뭐 좀 덜 맞았을 때는 뭐 예. 160에서 한 170도 가고 지금 이 상황이에요. 예. 하여튼 150은 넘구네. 네, 150은 넘는데 아. 이제 목표치가 네. 200이라고 하시잖아요. 예, 예. 200에는 조금 이제 못 미치는 예. 느낌이죠. 예. 지금 이제 슬라이스가 좀 많이 난다고 말씀을 예. 하셨어요. 예. 그래서 슬라이스가 나는 주요 원인이 예.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예. 첫 번째는 예. 이게 이제 클럽 궤적이거든요. 아, 클럽 예. 패스가 예.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 예. 이렇게 화면 있잖아요. 예. 이 회색 선이 있어요. 예. 이 회색 선이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이고요. 네. 그리고 파란색 선이 있죠. 네. 이 파란색 선은 뭐냐면은 네. 내 클럽이 지금 다니는 길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네. 지금 타겟은 여기인데 네. 클럽이 굉장히 아웃인으로 다니죠. 아. 아웃인이 좀 되고 클럽이 이제 조금 열리지 않고 닫혀 맞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슬라이스가 좀 덜 났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클럽이 열리면 뭐 슬라이스가 좀 많이 나겠죠. 클럽이 좀 덜 열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지금 바꾼 드라이버가 좀 괜찮다라고 느껴지시는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이 궤적을 좀 잡아야 돼요. 왜 궤적을 잡아야 되냐면은 슬라이스도 슬라이스인데 거리 손해를 많이 봐요. 이렇게 했을 때 이 값은 이제 어택 앵글이라고 공에 어떻게 접근을 하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흔히 얘기하면 이제 드라이버는 이제 올려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값이 내려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이제 쭉 몇 개 공을 쭉 쳐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평균치를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쭉 평균적으로 치셨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플러스 한 3도에서 5도 정도 이렇게 올려치면 좋다고 하는데 거의 올려치는 느낌 없이 거의 다 이제 내려치는 느낌이 강하죠. 아. 네. 그러니까 내려치다 보니까 또 뭐가 생기냐? 백스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공이 좀 뜨기만 하고 앞으로 좀 뻗는 느낌이 좀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원인은 알겠고 내가 왜 그렇게 엎어치고 이렇게 찍어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이제 규정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셋업이 일단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자, 이게 측면에서 보시면은 발은 이렇게 쓰셨어요. 그럼 발 이렇게 섰으니까 무릎도 이렇게 되죠. 근데 골반부터는 또 이렇게 돼 있고 어깨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몸의 정렬이 올바르게 돼 있어야 되는데 뒤죽박죽이네. 네. 특히 이제 어깨 라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발을 보는 거는 어깨 라인을 교정하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많이 해요. 그 어깨 좀 열렸다더라고요. 네. 어깨가 좀 열려 있어요. 네.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네. 어깨가 좀 열려 있고요. 어깨가 좀 열려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왼쪽 어깨가 좀 보일 듯 말 듯 해야 되는데 아예 안 보이죠. 네. 오른쪽 어깨 이게 툭툭 나 있으니까. 네. 정면에서 보셔도 네. 이게 이쪽 네. 화면이지만 아무래도 이쪽이 좀 더 튀어나 있는 느낌이 있어요. 맞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은 백스윙 할 때 피봇이 좀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클럽이 백스윙 할 때 열려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 이때 상체가 우측으로 조금 밀리는 건 괜찮아요. 오히려 괜찮은데 힙은 힙은 오히려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엉덩이가 오히려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리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다운스윙 할 때 엎어치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백스윙 할 때 올라오는 이 클럽 궤적이 있고 내려올 때 보면은 굉장히 더 앞으로 내려오죠. 아, 이 클럽이 좀 이렇게 더 높여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는 안테네요. 네. 일반적으로 이 다운스윙 할 때 샤프트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샤프트가 내 척추에 대해서 90도로 움직이면 제일 적당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좀 세워져 있는 느낌이고, 세워져서 치다 보니까 좀 찍혀 맞고, 엎어 맞고, 뭐 슬래스 나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셋업을 일단 교정을 하실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백스윙 모양을 조금 바꿔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을 한번 쳐보실 거예요.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발을 선생님이 또 오른발 빼시는 것보다는, 자, 셋업하실 때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네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주는 게 이게 열렸다 네네. 그러니까 슬라이스 난다 이게 닫아라 이랬는데 근데 정식 레슨이 아니고 네네. 그냥 시타 할 때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다 이거는 일시적인 거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제 느낌에 너무 이리는 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 딴은 평행하게 하는데 이게 이제 열린 거라 아이언은 그나마 좀 열려도 괜찮거든요. 아, 근데 드라이버만큼은 조금 닿는 느낌. 아, 닿는 느낌. 네네. 이게 드라이브 칠 때 유독 더 많이 열리게 돼요. 왜냐면은 공이 아이언 중앙에 있으니까 셋업을 이렇게 하는데 드라이버 공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 공을 이렇게 클럽 위로 움직이다 보면 또 더 열리게 되거든요. 드라이버만큼은. 그렇죠. 지금이 평행한 느낌이에요. 아, 이게요? 네네. 일단은 이거 요새는 일단 지금 영상을 다 찍고 있거든요. 네. 아, 이게 이상한데? 네. 그리고 그냥 가볍게 한번 쳐보실게요. 좀 닫힌 느낌. 조금 더 닫아보세요. 그렇죠. 네. 더 닫아요? 네네. 아, 지금 딱 좋아요. 그래서 그냥 톡 쳐보세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해보실게요. 이렇게 됐을 때는 평행하니까 닫혀있진 않아요. 어차피 치실 때마다 이제 다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화면이 치시면 일단 이 느낌으로 나타나서 쳐보시면 아 이렇게 보니까 저게 좀 더 낙받은 것 같네 네네. 이거 맞아요? 네네 그럼 여기서 시선이 네. 이게 보이도록 하면 되네 네 딱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렇게는 이렇게는 안 보이는데 네네.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여기 보이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실 때는 얘는 보이잖아요 예. 얘도 보여죠. 네. 평행하면은 둘 다 보여야 되는 건데 오른쪽 어깨만 보이면 열린 거죠. 아,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타핑이 날 수 있거든요. 네. 왜 타핑이 나냐면요. 공을 선생님이 이렇게 어깨를 닫으면은 공이 조금 더 가운데로 와야 돼요. 아, 좀 더 가운데로요? 네. 아,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제가 자체 진단 해본 결과 저는 이 저점 이제 유튜브에서 말씀 저점을 네. 찾아라 해서 저점을 제가 다 이렇게 클럽을 해보니까. 네. 저는 대체적으로 저점이 왼쪽에 있어요. 네. 그래서 드라이브도 원래 이쪽에 나라 근데 지금 이쪽에 놓으면 네. 잘 맞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네. 정확히 짚으셨어요. 근데 왜 잘 맞는지 네. 그 설명을 드릴게요. 네. 왜 왼쪽에 놓으면 잘 맞냐면요. 네. 저점은 네. 쉽게 말씀드리면 왼쪽 어깨 아래에 있어요. 아. 자, 그러면 이쪽에서 네. 한번 보실게요. 네. 저쪽에 보시면은. 회원님이 기존에 하시던 셋업은 자주 과장되거나 하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아, 예, 예. 자, 그러면은 예. 제가 정상적인 셋업, 그리고 회원님이 하신 셋업,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왼쪽 어깨가 더 왼쪽으로 가죠. 가니까 저점이 계속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공을 왼쪽에 놓을수록 잘 맞는 거예요. 아, 예, 예. 네. 아, 근데 공이 치는 왼쪽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왔어요. 예. 그럼 저점 지나서 올라가니까 이제 오히려 탑핑이 나버리는 거예요. 아, 회원님이 셋업을 이렇게 바꿨을 때는 공위치도 그만큼 가운데로 와야 돼요. 아, 그러니까 회원님이 평소에는 왼발보다 조금 더 바깥쪽에 놨지만 지금 셋업을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뭐 왼발 뒤꿈치나 오히려 조금 더 가운데로 와도 상관없거든요. 그렇게 하고 한번 쳐보실게요. 셋업하시고 그 다음에 공위치만 조금 가운데로 놓으시고 네네. 아 이러면 이제 이쪽 얘기 나도 되겠네. 이게. 네네네. 안쪽에 아. 그렇죠. 지금이 딱 평행이에요. 닫힌 게 절대 아니고 조금 더 닫으셔도 돼요. 그렇죠. 지금 맞아요. 닫힌 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 아이, 땡기.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셨을 때 이제 바뀌는 네. 부분이 뭐냐면은 네. 엎어치는 양이 조금 줄죠. 아, 예. 네. 네. 그래요. 아까 이제 좀 비 맞았을 때는 막 6도 이 네. 마이너스가 네. 클수록 많이 엎어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셋업만 좀 바꿔주셔도 좀 줄죠. 일단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아, 이게 확실히 좋은 일이야. 그렇죠. 특히 드라이버는 더 중요해요. 아, 이걸 내가 지적질 한 번도 못 당했는데, 5분에 몇십 전에 이거 하면서. 네네. 그거 연습하려고 연습장에서 제가 인도 앞 끊어놓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가리를 때리는 거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공이치를 안 바꾼다. 그러니까 내가 실만 바꾸고 예. 거기에 따라서 공이치를 안 바꾼다. 이거 보면 네. 자, 그리고 예. 어디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일단 이게 육수를 준비하니 네. 이걸 안 찍으면 끝나네요. 그리고 자, 백스윙 한번 해보실게요. 자, 이때 자, 쭉 백스윙 할 때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아, 이런 옛날 일이 쳤거든요.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친구가 이 자리가 펴진다고. 펴진 게 맞죠.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중심 잡으려고 막 이랬죠. 원래는 이런... 펴진 게 맞아요. 그래요? 네. 귀엽게 말 들어갖고. 와. 펴져도 상관없어요. 아. 많이 펴지냐 적게 펴지냐 차이가 네. 있는데요. 펴지긴 다 펴져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펴지는 네. 게 네. 괜히 펴지는 게 아니라 골반이 이렇게 도니까 펴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펴진다는 건 골반 안 돌린다는 건데 안 돌리고 백스윙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좀 덜 펴진 사람이 있어요. 몸이 유연한 사람. 얘를 좀 덜 돌리고도 어깨를 착착 잘 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주니어 선수나 여자 선수들 보면은 유연하니까. 그런데 회원님은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펴지고 이렇게 했을 때 엉덩이는 왼쪽이 있어요. 왜냐면은 자 뒤에서 저를 보셨을 때 제가 몸이 제대로 돌면요 네. 이렇게 제대로 돌면은 네. 엉덩이 왼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백스윙 할 때 이렇게 돌면 엉덩이 왼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예. 자, 그런데 예. 이렇게 되면은 예. 이거는 제대로 몸이 안 돈 거겠죠. 아, 예. 이렇게 됐을 때는 엉덩이 왼쪽이고 제 무릎은 좀 펴지겠죠. 예. 그래서 지금 회원님은 좀 가장 대표하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백스윙이. 예. 그러니까 엎어치는 거죠. 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엉덩이 왼쪽 그러면서 상체는 좀 오른쪽으로 바라보는 느낌. 아, 유튜브 너무 많이 봤네. 왜냐 왜 이리 됐냐면은 네. 이게 구부러져야 되고 백스윙 때. 그렇죠. 구부러지는 건 맞는데 이거 때문에 그 연습하다가 그게 이제 너무 많이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스윙 교정이라는 게 기준 스윙으로 가는 거예요. 기준 스윙으로 가는데 사람마다 문제점이 다 틀리잖아요. 나한테 맞는 걸 찾고. 잘 골라서 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회원님은 지금 이걸 접고 몸을 이렇게 쓰면 쓸수록 더 엎어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엎어치는 게 너무 쉽잖아요. 가장 이렇게 백스윙을 하니까 이렇게 백스윙을 해주시면 회원님은 슬라이스 잡기 훨씬 편하실 거예요. 다시 어드레스 세워 가시고요. 아 이거 필요해. 이거 네. 펴져도 네. 상관없어요. 다시 생각해보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체중이 오히려 왼쪽이 있죠. 지금 오른쪽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으로 많이 갈 거고 아, 예, 예. 이렇게 엉덩이가 왼쪽에 예. 있으면은 왼쪽에서 체중이 좀 실리잖아요. 예, 좀 실리. 예. 그렇죠. 그럼 엉덩이 왼쪽 상체는 오히려 좀 이렇게 오른쪽 가도 돼요. 두 가지 그렇죠. 이런 느낌. 가장 내일 편하면은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일단 편하게 하고 여기서 편하게 휘둘러 보시죠. 그냥 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면 네. 할 때 여기서 백스윙 할 때 중심 왼쪽 아, 오른발 뒤꿈치로 가는데요. 그게 이제 그렇죠. 몸이 제대로 회전을 하면은 뒤꿈치로 가는 게 있어요. 아, 자연적으로? 그렇죠. 몸이 이렇게 도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왼발은 좀 앞쪽에 이렇게 실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그 뒤꿈치로 가는 게 맹목적으로 뒤꿈치 이렇게 보내면 안 되고요. 몸이 잘 돌면은 아, 자연적으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몸을 이렇게 돌리면은 그냥 뒤꿈치 그렇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서서 살짝 숙이고 그냥 우양으로 하면은 뒤꿈치로 가요. 맞네. 네, 그냥 우양으로 하기 때문에 잘 도니까 뒤꿈치로 가요. 오케이. 알았어. 이해했습니다. 좀 이상하지만 예. 이 느낌 좀 살려보실게요. 이때 무릎 버티지 마세요. 펴졌다. 아, 그래요? 그렇죠. 아, 그럼 이거 버티는 건 연습을 내가 너무 많이 했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버티니까 예.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딱 아. 보시기에 제가 예. 저도 여기 딱 버티면은 예. 볼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돼야 보는 거예요. 원래 삐졌는데 회원님이 10대면은 버텨도 돼요. 몸이 유연하잖아요. 네. 어린 친구들은 네. 회원님이 잡았을 때 아주 유연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버텨도 그러니까 아싸리 힘을 안 주고 있어야 되니 오케이 알았습니다. 어깨 닫으시고 공볼 위치는 그렇죠. 대충 놔도 돼요. 네. 지금 조금 안쪽이잖아요. 괜찮아요. 안쪽이어도 돼요. 왜냐면 셋업을 지금 바꿨기 때문에 위치는 아 이거 힘 풀어야 되네 이거 네 힘을 푸세요. 아. 자, 어깨 더 받으시고
걷어드셔도 돼요. 발보다는 어깨를 닫으세요. 그렇죠. 지금 맞아요. 발은 가만 놔두고 네. 이렇게 해도 발은 그냥 두셔도 돼요. 어깨만 닫으시면 돼요. 발을 닫는 이유가 어깨를 닫으려고 발을 닫는 거예요. 근데 발은 이렇게 닫았는데 어깨를 이렇게 열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아, 올리기 패졌는데. 네, 펴줘도 돼요. 자, 그럼 거리 어떻게 돼요? 완전 200 가까이 갔네. 200, 지금 190 갔잖아요. 네. 200인. 자, 그리고 일단 이렇게 하셨을 때 좀 바뀌는 부분이 뭐냐면은, 자, 첫 번째로 셋업이 네. 어깨가 다친 게 아니죠. 예, 예. 그, 완전 다른. 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 좀 처음에 치셨던 게, 이런 느낌입니다. 예. 셋업. 예. 이게 이제 예. 처음에 치셨던 거고, 예. 이게 좀 바뀐 셋업인 거죠. 아,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회원님이 예. 보셨을 때 뭔가 발 라인이랑 예. 어깨 라인이랑 좀 일치가 예. 되는 느낌이고, 예. 이거는 그래. 발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어깨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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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좀 어긋난 느낌이죠.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오케이. 네. 이제 바뀐 부분이 궤적이 네. 바뀌었어요. 네. 아까는 네. 엎어치는 느낌이 굉장히 심했고 네. 지금은 오히려 인아웃이 됐네요. 네. 네. 인아웃이 되니까 공이 아니죠. 네. 그리고 인아웃이 되니까 올려쳐지는 거죠. 아까는 이제 내려쳐지는 네. 느낌이고 네. 그리고 백스윙을 제가 아까 오른발을 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펴니까 몸이 더 많이 돌고 플랭크가 스피드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리가 아까 174가 나가던 게 199 가는 거죠. 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200은 충분히 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또 보니까 볼을 볼 때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눈알이 중앙에 오게. 이제 유튜브 이런 거거든. 네. 누가 지나가면서 한 말이 제가 딱 꼽히더라고요. 눈가를 깔아갖고 이렇게 코끝으로 아 그치 그거는 좋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자세가 펴지더라고요. 등이 좀 펴집니다. 죄송합니다. 자세 펴는 거예요. 끝났네. 끝났어. 오우 사사쳐도 이제 그 정도 가네. 어깨 어깨 다리 풀고 공이치 끝났네. 끝났다, 끝났다. 느낌 늑수 좋은데, 이제. 활용한 거리 같다. 아, 200 가겠네, 이제. 살랑살랑처럼. 쪽바로만 가면 이제 완전 개멸이 뭐 이런 데서 다칠 수 있겠네, 자신있게. 그렇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올려 맞고, 네. 휘는 양도 아직까지 약간 휘기는 휘지만, 아까보다는 훨씬 덜 휘는 거죠. 그 정도 쉬는 거예요. 연습장에서. 한두 개만 더 타보시고요. 완전 연습장과 이거 먼저 죽으라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셋업 바꾸시고, 예. 셋업. 공이 차고, 예. 자, 그 다음에 백스윙이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그럼 이렇게 되려면 오른발이 펴져야겠죠. 예. 오른발이 구부러지면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펴져도 상관없단 말씀이죠. 상관없어요. 아.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 이렇게 밀리면 안 돼요. 아, 밀리면. 그렇죠. 제대로 돌면 이런 느낌이겠죠. 힙 왼쪽에 있어요. 우리인데 그게 때문에 내가 와 아마 이제 친구분은 네. 보기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해서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인데 친구분 입장에서 이제 그게 좀 좋았던 거죠 효과가. 또 잡으려고 그렇죠.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잡으니까 자꾸 네. 몸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펴야 되는. 잡으려고. 느낌이 오네. 잡고 있다. 이거 잡으려고 얼마나 노리겠는데. 이제 그걸. 근데 잡고 나서 공이 잘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14번 중에 두세 번 오자국 나오고, 나머지는 뭐, 삑사리, 헤드, 뭐. 이거 풀어놓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네. 치료 효과가. 네. 그럼 너무. 자신 너무 이상한가요? 이상하다고 느껴지잖아요. 예. 70번 보세요. 이상하지. 힘이 훌 덜 들어가고 네. 느낌이 힘이 훌 덜 들어가는 거. 자, 힘은 덜 들어갔는데 스피드는 더 올라갔죠. 네. 아까 회원님이 네. 70마일 때였어요. 네. 지금 88마일까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나는 이상하다.
이상해 보이는지 한번 보시면. 저는 전 이게 참 마음 같은데. 전혀 안 이상해. 이게 내 느낌이 이상한 거지. 왜냐하면 안 하던 거 하니까 이상한 게 느껴지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셔야 하는 것 때문에 허리도 더 많이 나고 홍보 아니잖아요. 예. 자, 어깨 좀 받아주세요. 예. 그렇지, 지금이 맞아요. 아, 자, 오른무릎 잡지 마세요. 자, 더 펴져도 되고요. 그렇죠. 더 펴지면서 목표는, 자, 목적은 오른무릎이 아니에요. 얘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아. 얘를 돌리려면 무릎 잡고는 해도 못 돌려요. 돌리기 위해서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맹목적으로 펴시면 안 되고요. 힙을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무릎이 펴지는 거예요. 아, 이걸 돌리려면은 그냥 이게 자동으로 펴지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네요. 네. 이걸 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맞아요. 이게 네. 1번이에요. 네. 1번을 하기 위해서 얘가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아, 네가 털 수 있도록 니는 풀어주는 거네. 그렇죠. 아, 풀리는 거네. 풀어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 중에 네. 백스윙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이렇게 돌아봤잖아요. 많이 돌리는 사람은 많이 펴지는 거고 좀 더 적게 돌리는 사람은 좀 덜 펴지는 거예요. 이해했어. 자, 이 상태에서 손님이 자 오른손 저를 잡으시고 저를 다 잡아당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럼 잡아당길 때 자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도 있지만 팔로 잡아당기는 것도 있지만 정말 세게 잡아당기는 몸 이쪽을 이렇게 열잖아요. 쭉 잡는 거죠. 지그시 몸을 이렇게 틀어가면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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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아당긴다고 생각하세요. 백스윙을 네. 아, 이게 연습기구는 뭐를 사용해요? 아니면 뭐 밴드 같은 거 있잖아요. 밴디시. 네. 밴드 여기다 고정해놓고 밴드를 이렇게 쭉쭉 잡아당겨요. 아, 밴드를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1차적인 거는 현님이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고 네. 잘 잡아당기려면은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 아, 이렇게. 그렇죠. 아. 그러면 무릎 고정하고 잡아당기면은 힘들겠죠. 예. 그렇죠.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 아. 뭐 기계 연습 많이 해야 되네. 그렇죠. 아. 쭉 더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까지. 얘가 들어가면은 상체가 이렇게 회전되기가 쉽잖아요. 네, 지금 느낌이 좋아요. 여기서 네. 그러면은 무게 중심 여기 있어야 돼? 아니면 여기로 살짝 와야 돼? 거의 가운데죠. 아, 중간에. 그렇죠. 그리고 오른발 뒤꿈치 자연스럽게 실리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이 잡히면 줄 제가. 습관입니다. 아, 예. 자, 어깨 더 닫으세요. 그렇죠. 그것도 습관이에요. 자, 너무 잘 맞아. 그리고 박 돌아가는 느낌이 나요. 200이 넘죠. 네. 207m. 그러니까 14분 중에 한 두 번은 이런, 딱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못 찾겠더라고. 그리고 구질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제 들어오거나. 아, 예. 아까는 우측으로 뛰다가 오히려 지금 왼쪽으로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거리가 많이 나가고 스윙량도 줄잖아요. 예. 다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 인아웃 뜨고 잘 올려 맞고. 아이언은 어퍼쳐도 괜찮아요. 어퍼쳐도 공이 많이 안 휘어요. 근데 드라이버는 어퍼치면 이제 작살인 거죠.